일어난다는데 일어 안 하는 친구를 보면 야 너 뭐 여기 바지 사장이냐? 이런 걸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런 농담을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름도 팔고 인생도 판 이 바지 사장의 범죄 추적극 영화 데드맨의 새 배우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조진웅, 김희애, 이수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오케이. 분위기가 더 훨씬 좋아졌죠. 살아있는 방송. 예. 헐투쇼. 조진웅 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조진웅입니다. 저. 이 음악이 제 등장송이에요. 아 영화에서? 아 영화에서 이 음악과 함께 등장을 해요? 아니요. 원래 등장 음악이 예, 있어요. 원래 등장 음악을 야구선수예요? BGM 깔는 게 소원이었어 가지고. 아 진짜. 아~ 제가 현장에 가면 우리 그 분장팀이 딱 거기다가 그렇죠. 예, 버스에 딱 올라가자마자 이 노래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 핑크 스트레치의 And My Worst. 안녕하십니까 조진웅입니다. 쇼맨십이 엄청나죠. 네. 원래 배우분들이 다 등장 음악이 있는 건 아니죠 김희애 씨, 그죠? 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Yeah. 근데 저 등장송 있잖아요. 네, 우리 네. 이수경 씨하고 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 등장 우리 항시 여배우들이 먼저 도착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헤어 메이크업이. 네, 그렇죠. 근데 그 스태프들이 우리 조진웅 씨 오시 전에 이제 그 한 시간을 맞춰서 틀잖아요. 그 전에 스탠바이 해놓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듣고 있어 그 노래를. 아 음악이 먼저 흘러나오는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걸 계속 리와인드 더 많이 들었지. 그래서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네. 분명히 안에 배우분들이 타실 경우도 있으실 텐데 네. 계속 들으시면은 이게 그래도 괜찮으신 거예요. 지겹다 그러잖아. 얘는 아... 얘는 지겹대. 아, 지겹다. 근데 지겨울 법도 한데 그 리듬이랑 조진웅 씨랑 묘하게 맞아. 잘 어울려. 약간 이 몸이 약간 동글동글 좀 뭐 좀 신장이 크면서 예. 동글거리기 쉽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액션이 크지도 않으면서 약간 이걸 이렇게 약간 좀 하면서 잘 어울리는 거구나. 미워할래 미워할 수가 없어. 아우, 네. 자 오늘 첫 출연이신 이수경 씨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분위기 어때요? 두 분은 워낙에 출연을 하셨던 분들이라 어때요 현장 오시니까? 아 너무 행복한 얼굴로 앉아 계셔서 제가 진짜 행복해요. 오, 아, 긴장은 안 되십니까? 긴장돼요. 긴장돼요.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앞 코앞에서 있는 경우들 네. 너무 뚫어져라 쳐보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아, 그냥 약간 좀 개척교회 같은 기분으로. 자, 은혜로 있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이쁘죠 이수경 씨. 9209번님께서 와 조진웅님 진짜 영화배우 같으시네요. 아, 감사해요. 나 한 번이라도 영화배우 돼보는 게 꿈인데. 야.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진짜 영화배우 같으셔. 고마워 형. 예, 예. 자, 아이. 형? 아 제가 형이에요. 예. 수경 머리 진짜 크지. 자, 아, 권태리 씨, 희애 언니. 아, 희애 언니 부티 잘 자르려요. 이렇게 하셨네요. 아, 제가 이 저기 부캐 요즘 그런다면서요. 어. 아, 약간 원래는 그냥 평범한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멋진 분들 뵙고 싶어서 좀 이렇게 부티나게 입었어요. 아, 너무 옷도 예쁘게 입으셨고 일단은 말투 억양에서 부티가 흐릅니다. 그럼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김효진님께서 허수경 씨요? 허수경 씨가 거기 왜? 자, 김효진 씨 귓밥 좀 파세요. 이수경입니다. 이수경. 예, 예. 허수경 씨는 옛날에 그거잖아요. 네, 잘 봤습니다. 어, 그렇죠. 방송사고를 났던 네, 배우 자, 이수경 씨입니다. 자, 데드맨은 어떤 영화입니까? 홍보하시죠, 이제. 마음껏 홍보하시죠. 이수경 씨가 한번 해보시죠. 수경이 한번 얘기해 볼까? 네. 저희 영화는 이제 바지 사장계 에이스 이만재 맡으신 이제 조진웅 선배님이 천억 횡령 누명을 쓰고
거기 이제 그 대로 그 네. 읽으세요. 네. 예, 예. 생명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후 이름 하나로 얽힌 사람들과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 예! 아, 굉장히 퓨어하시지 않아요? 예. 그냥 순수의 그 절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조진웅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조진웅 씨가 영화 설명을 한번 조금 덧붙여서 할 게 없어. 왜 없어? 왜냐면요. 설명해야 될 거. 이거는 것 영화를 봐야 되는 거라서. 근데 딱 하나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다. 근데 소중한 것이 있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죠. 네. 그렇죠. 근데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름. 왜 이 사람은 이 이름을 가치 없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결국 이 가치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자 개척교회 같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니 멋진 목소리 톤에 비해서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름을 찾는 영화입니까? 이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영화? 예. 그래서 그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리지 마 진짜. 영화 홍보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고군분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소중하지만 자기들이 인식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맙시다.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영화예요. 영화를 보면 나를 찾게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예, 아니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막 무슨 나를 찾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좀 막연하게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뭔가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아하, 네네.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대본을 봤을 때 첫 페이지를 보고 끝까지 이렇게 계속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도 이제 심여사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빌런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퍼즐을 맞춰가는 재미가 있고 또 뭐 우리 조진웅 씨도 고생 많이 했어요. 막 싸우고 다치고 또 어디 관 속에도 들어가고 아이고. 또 이수경 씨도 또 이렇게 포스터 보세요. 저 안경 지금이 있는 모습과 전혀 좀 반전 매력 아니에요? 그러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반찬거리가 많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죄 추적극입니다. 네. 추적극. 감사합니다. 심여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심여사는 정치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컨설턴트. 네, 요즘 뭐 정치 많이 아시죠? 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그 이만재가 그 누명을 쓰고 저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거의 그 관 속에까지 들어가는 세상을 등진 분인데 제가 좀 필요에 의해서 저분을 세상 밖으로 끌고 나와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큰 손이에요. 그래서 파워풀한 움직의 큰 손이구나. 네. 눈도 되게 많나 봐요. 그래서 제트기 전용 제트기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막 만들어내는 난 얘기예요. 타봤어. 그러면은 빌런인지 아닌지는 말씀드릴까? 거기서 끝까지 도대체 이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눈빛만으로는 빌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만으로는 상당히 카리스마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이 역할을 위해서 많이 이제 변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분장팀에서 막 의욕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얼굴만 이렇게 대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머리도 이만하게 만들고 렌즈도 껴주고 뭐 하여튼 좀 심여사 같은가요? 예예. 큰손 느낌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큰손 느낌이 나요. 머리도 이만하게 만들고. 아, 작품을 조진웅 씨 우리 김혜 씨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아, 어떠셨어요? 협연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왜 김희애인지를 저는 느꼈죠. 김희애를 느끼시고 싶으시면 같이 영화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품을 해보십시오. 아 정말 너무나도 엄청났었습니다. 예. 우리는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 형? 좀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좋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뭐 조진웅 씨 이렇게 우리 이런데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막 서로 칭찬해주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조진웅 씨 뭐 딱 느끼시죠? 사람 좋아 보이는 거. 네. 예, 안팎으로 괜찮은 연기도 잘하고 예, 배우로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우수해갖고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아세요? 아, 네. 맞아요. 그래도 요거 조금만 한 요거 하나는 개선해 보고 싶다.
계산해 보고. 개선, 개선. 아, 개선. 버스 안에 음악? 버스 안에 음악. 등장 음악. 아, 그것도 조금 예, 좀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본인이 키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키면서 들어갔어요. 스케일이 점점 커진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훈장팀이 그거를 도와주셔가지고. 예예. 예. 현정아 고맙다. 본인이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를 좀 큰 거를 들고 이렇게 등장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형 그건 아니잖아. 자, 이어서 조진웅 씨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네, 한번 설명. 저는 몸값 500만 원에 팔렸다가 이름값 1000억 횡령을 당하는 그런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지 사장인데 이름을 팔은 거구나.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스크립트를 읽었을 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되게 잘 쓰여진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아, 실화예요? 네. 네. 아~ 실화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엄청 많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각성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 잊혀질 법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가장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걸 되게 재밌게 풀었대요. 네. 궁금하시죠? 예. 한번 조진웅 씨한테만 얘기만 넘어가면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기도합시다. 조진웅 씨, 아 진짜 찍으면서 보는 모습도 보니까 막 와 고생 되게 많이 하신 얼굴도 보이고. 아니 근데 이 질문이 어떤 뜻인지 이번 영화에서 나락까지 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관까지 들어가고 막. 감독님 말씀으로는 아마 지옥을 경험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을 했으니까 응당의 죄값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겨 나오는데 만약에 심여사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공조하는. 수경 씨 아니었으면 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제 수경 씨 역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도 이 이만재 사건에 연루되셔서 억울하게 돌아가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만재 전문가로서 이만재를 찾고 또 이만재와 만나서 같이 진실을 같이 파헤치는 그런. 열혈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공희주라는 네. 역할이네요. 와 실제와는 어때요? 본인의 이 캐릭터와는 실제 이수경과 공희주와는 전 완전 달라요.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지구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집순이죠. 네네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야. 느낌이. 자 MBTI는 어떻게 되십니까? INFP입니다. 아. INFP. 인프피구나. 저는 정상입니다. 정상이 어떤 거죠? 이렇다고요. 어떻게 두 분과 호흡을 맞췄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뭐 멋진 선배님들이신데. 긴장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로 제작 발표할 때 처음 얘기했던 건데 정말로 진웅 선배 너무 팬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핸드폰에 선배님 짤을 다 모으고 진짜? 그렇게 진짜 팬이었고 그래. 왜 그땐 얘기 안 했어? 했잖아요. 했었어? 했잖아요. 왜 까먹었어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귀엽네요 이수경 씨가. 예. 그리고 김희애 씨도 완전. 아, 김희애 선배님은 저 연기학원 처음 다닐 때 그때 이제 존경하는 인물을 하나 꼽아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김희애 선배님을 뽑았어요. 존경하는 배우와 또 찐팬인 배우를 네. 만나서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연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진짜 긴장 많이 됐겠는데. 근데 그렇게 찐팬인 이 조진웅 씨에게 이수경 씨가 맞고 멍이 들었다는. 그 편하게 해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아니까 네.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치는 게 있는데 뭐 쬐끄만 여자애가 얼마나 때려도 뭘 아프겠냐 했더니 아, 정말 감정을 잘 실었더라고요. 정말 아버지로. 네, 그래서 아, 세다. 이 순수한 감정은 정말 치열하고 세구나. 멍 지금 없어졌는데 진짜로 있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얘가 나보다 싸움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를 죽인 줄 아는 그 이만재를 한번 빡 치는 겁니까? 네, 만나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근데 진짜 편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뭐 연기에 몰입해서 한 거니까. 네.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니까. 아니, 원래 안 부러진 게 다행이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맞아본 사람들이 더 아파요. 별로 맞아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티는 못 내겠고. 근데 계속 스태프들이 와서 그 안에 뭘 대드릴까요 하는데 자존심은 상하고 하니까 괜찮아 이랬는데 나중에 의상을 갈아입을 때 야, 요 다 마크가 있더라고요. 예, 음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 닥치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2부로 넘어가서 계속 걸프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2시 달주 걸투쇼. 자, 두시달스 걸스쇼 특별 초대석 영화 데드맨의 조진웅, 김희애, 이수경 씨와 함께 2부에 물려옵니다. 아, 0800번님께서 드디어 데드맨이 나오는군요. 저희 회사 차고지에서 촬영을 했어요. 오. 예고편에 관에서 나오는 장면이 우리 회사인데요. 부산 서구청 청소과 차고지인데 영화 나오기에 엄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촬영을 하셨구나. 여기 계시던 분이신가 봐요. 예. 예. 선물 하나 뽑아 주시죠, 우리 김희애 씨가. 예, 예. 여기. 아, 그럼 조정우 씨가 뽑아 주실. 반에서 나오신 분이 뽑으실까요, 그럼? 지금 문자 주신 분한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반에서 나오신 분께서 이만재 씨께서 뽑겠습니다. 반에서 나오신 분이 주시. 짜잔, 뭡니까? 기름종이입니다. 기름종이. 중요해요. 예,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기름 예.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말이죠. 아, 그럼요. 펄프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예, 기름종이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0536님, 김희애 배우님, 저 종합여중 출신이에요. 중1 때쯤 운동장에 되게 예쁜 여신이 걸어와서 교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운동장에 내리쬐던 햇살보다 배우님이 더 빛났어요.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배우님 담임이셔서 인사하러 오셨다고 했었어요. 너무너무 이쁘세요 하셨네요. 종합여중 나오 출신이시구나. 아,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신경여, 신경여중 나왔다는데요? 다른 김희애 님. 예. 선생님. 그때는 교장생님이 제가 저의 담임생님이셔서 졌던 분이 아, 스승의 날이나 뭐 이때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가셨던 모양이구나. 아, 대단하시네요. 예. 다행이다. 그래도 아예 다른 게 아니어서. 예. 다행이네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예. 조진웅 씨 목격담이 굉장히 예, 많이 오고 있는데 직접 하나 읽어주시죠. 전부 식당에서 목격되셨어요. 5319번님 거. 예, 예. 주로 먹어요. 조진웅 배우님, 지난주 월요일 삼성동 고깃집에서 뵀어요. 소주잔에 맥주도 주시고 술을 줬다고? 맥주를 따라줬나 봐, 소주잔에다가. 아, 멋진 분이십니다. 사진에 사인까지 저희 팀장님께 저 잘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팀장님이 그 다음날 점심 사주셨어요. 우와. 와. 야, 그냥 인사하러 오신 분인데 팀장님한테 잘해주라고 그랬나 봐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난주였는데? 술을 마셨으니까. 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되게 따뜻함이 삼성동에서 예, 빛으로 있었군요. 예, 미담이네요. 예, 예, 그런 미담이에요. 예. 장의진 씨, 진웅 씨 대학 다닐 때 84학번 식당이랑 할매집에서 식사하시는 거 봤어요. 진웅 씨 부산의 자랑, 경대의 자랑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아, 예. 학교 내에 할매집이 있어요? 주막 같은. 와, 예, 그런 게 있어요. 와, 네, 그럼요. 저희는 항상 같이 해야 되니까. 오. 먹다가도 가서 듣고 듣다가도 와서 네, 뭐 그런. 네. 우리 이수경 씨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국유선 님 거? 4년 전쯤 북창동 삼겹살 집에서. 너 왜 음식을 그렇게 먹냐? 주식이 고기이시네요. 실제로 뵈니까 생각보다 훨씬 키가 크시고 화면보다 미남이셨어요. 제가 식사 후에 팬이라고 말씀드리고 나갔는데 너무 털털하게 웃어주셔서 그날 종일 신났었어요. 그날 종일 신났대.
자, 2583님. 조진웅님, 평택항 근처 칼국수집에서 사인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언제 다녀가셨던 건가요? 평택항 근처 그 집이 정말 맛집이에요. 어딘지 모르시죠? 안 알려줄 거야. 방송에도 안 나오. 아 진짜? 아 진짜 최근에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 아, 저 선생님 가셨어. 백반기행. 아 허영만 선생님이 가셨구나. 네, 그 찾아보시면 그 집이 있는데, 예 네, 거기 영숙이 이모라고 정말 잘해주세요. 진짜 말씀하셨네. 네, 제철 음식만. 예 네. 네. 아, 이모 사랑해. 아 9940번님 김예식이 온 것 같은데 직접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2017년 6월 가족 여행 가다 프랑스 입국줄에서 만났어요. 오. 깜짝 놀랬죠. 연예인 처음 보는데 다름 아닌 여신희애님. 아 너무 신나서 조심스럽게 사진 요청했는데 예쁘게 찍어주셨답니다. 영화 늘 잘 보고 있고요.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네. 식당 목격담 여기 프랑스 입국줄. 아. 그러니까 칼국수집 사인과 아, 나 입국, 얘네 컬트 왜 그러는 건데? 맨날 올 때마다 이러는 거야. 어? 근데 어제 김희애 선배님 의상은 정말 하늘에서 곧 내려오신. 어저께 뭐 할 때 시사회? 언론 배급 시사회. 배급 시사회 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우셨고. 근데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감히 그냥 선배님 나이스 드레스 이런 얘기도 못 했어요. 근데 진짜 아름다웠어. 예, 너무 아름다워. 찾아보세요. 예. 집이 하늘에 있으셔서 매번 천사처럼 내려오신다. 일 있을 때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예. 정말 그런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8784번님께서 진웅 형님 신우예요. 우리 폭력 서클 찍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명량 디프리 때도 만났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형님 항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신우. 그러니까. 자. 어? 신우! 신우 너? 찾아본다. 전화해볼까? 그래. 이 자리가 8784번. 예. 네. 있군요. 야, 너 연락 좀 해. 그래. 뭐 이런 거야. 살아있구나. 언젠가 보자. 수경 씨 2950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문자? 수경이 중학교 친구 박수빈입니다. 차 탔는데 익숙한 목소리라 딱 알아봤어요. 전 바이올린하고 수경이 연기했었는데 이렇게 배우로서 잘된 모습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이번 영화 또한 대박 나길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에요, 박수빈이. 맞아요. 알아요? 네, 친한 친구였어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 연기를 하셨으면은 와, 예중? 아니요 연기학원 다녔었어요. 그럼 연기자가 언제부터 꿈이어서 연기 쪽으로 딱 결심을 하신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연기자 되겠다고 한 건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떤 뭐 자극을 받으신 거예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김희애 선배님은 중학교 때 꼽은 제 롤모델이었고. 근데 조진웅 씨를 보고 연기를 결심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배우가 되고 나서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랬었고. 네. 그럼 나 연기자가 돼야지 이런 딱 생각이 딱 드게 만든. 아 근데 연기 학원을 아빠가 다니라고 해서 다닌 거라. 아빠 때문에 됐구나. 네, 어머. 그럼 잘 찾아주신 거네. 네 맞아요. 진짜로 네. 아빠가 네. 연기한다 그러면 대충 다들 말리는데. 말리거나. 저희 반대였어요. 아 정말로. 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필요한 거야. 아빠가 연기자의 꿈이 있으셨나 혹시? 아니요. 그렇지 않았는데. 네. 그. 네. 와. 피가 있었는 걸 눈치를 채셨나 봐. 현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롤모델이 보시기에 우리 현장의 수경 씨는 어때요? 아 근데 우리가 솔직히 끼가 있다고 연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숙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저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경 씨는 연기도 잘하지만 갖고 있는 이 우리는 이 악기잖아요. 악기가 좋아가지고 맑은 이렇게 그런 것도 되고 또 확 얼굴이 확확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큰 베네핏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진웅 씨 말대로 좀 퓨어하고 이렇게 순수하니까 그 안에 어떤 역할이 싹 들어오는구나 그냥 그렇게. 야. 근데 신기한 게 양쪽 선배님들은 이제 본인들의 연기 모니터를 잘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데드맨 모니터는 이수경 씨만 한 겁니까? 저도 잘 못해서 그 모니터 배우들이 잘 안 갔어요. 아 그럼 세 분 다 모니터를 아직 모니터 룸에는 잘 없지 않아요. 저는 가끔 웃기로는 갔는데.
아 그렇구나. 네. 확인하는 게 조금 쑥스러워. 아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감독의 몫이잖아요. 아 그래도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연기한 거 막. 아니요. 이런 점을 내가 조금 더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그거 얘기를 해주겠죠. 감독님이 그걸 보고 그러면 그럴 때가 있어요. 배우님 잠깐 오셔가지고 모니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봐요. 네. 어떤 게 좋아요? 그 그러면 전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감독님 개런티를 저에게 좀 입금해 주세요. 그럼 제가 컨펌할게요. 그 역할은 감독의 역할이지. 네.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럼 김희연 씨도 안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안 보고는 싶은데 못 보겠어요. 차마 제 얼굴을. 그래서 억지로 사실 이제 취향의 차이예요. 본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못하는 그런 건 아니고 결과는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꼭 봐야 될 사람이면 봐야 되는데 보고는 싶은데 제 얼굴 제가 보기가 너무 막 닭살 막 괴로워서 억지로는 보는데 저는 조진욱 씨 마음 뭔지 알아요. 네. 그럼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조진욱 씨께 정말 돈을 조금 더 드리면 골라 주십니까? 골라 주죠. 아, 돈을 주죠. 아이 그거야 뭐. 아이 얼마인데? 딜 들어오네. 그나저나 아까 중학교 동창 박수빈 씨한테 선물 하나 뽑아 주세요. 네. 친구한테 하나 뽑아 줘야지. 네, 바이올린 하는 예 수빈이한테 자 몇 년 만에 마트 상품권. 아. 마트 상품권. 우리 수빈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수빈아 축하해. 지금도 연락하세요? 요즘은 잘 못했어요. 아 그랬구나. 와, 아, 이 영화 정말 언제 개봉인지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들한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월 7일 날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겠지만 영화를 보러 오시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참 극장이 마법 같은 공간이란 걸 우리가 상당히 습관적으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 뭐 OTT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극장이란 공간을 저도 어제 가서 봤지만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마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아직 끝인 사가 아니지 않나요? 예, 정리되는 예. 느낌이에요. 예. 다시 한 번만 짚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했잖아. 뭐 예. 갑자기 가실 것처럼 하니까 제가 너무 불안하네요. 뭐 어떤 분들이 또 와주셨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또 이렇게. 아, 저는 어저께 코엑스에서 시사회를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맛집도 많고 옷집도 많고 막 볼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영화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잠깐 영화도 보시고 또 옷도 뭐 가볍게 캐주얼한 거 사시고 그러면 너무 하루를 알차게 유분전환하기에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수경 씨도 한번 부탁해 보세요. 아 저희 영화는 아 제가 정말로 그 시사 추적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 영화가 어떤 한 편의 그런 프로그램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팬분들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아니 오늘 김희연 씨 나온다고 하니까 관리 얘기를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조경희님께서 시애님 머리숱 많은 거 너무 부러워요. 머리카락 관리 어떻게 하세요? 진심 궁금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진짜로. 영화보다는 지금 이 머리숱에 대한 게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숱이 제가 좀 적진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좀 약간 이 뿌리가 좀 약간 사는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아 보여서 저는 아 이러면 또 욕하실래나? 오히려 막 수술 쳐내요. 너무 부해가지고. 네. 아니 관리를 따로 안 하세요? 뭐. 예. 그냥 뭐 머리 그냥 저녁에 감고 주무시고 정도 그냥. 뭐 감고 이렇게 있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고무줄로 좀 묶고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떠가지고. 타고나신 거네. 예, 예. 조경희 씨, 김혜 씨는 타고나셨습니다. 오히려 수술 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타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분장할 때 흑제 뿌려요 여기 위에. 부감이 있을까 봐. 많이 빠져가지고. 네. 송석훈 씨. 희애 누님 요즘도 6시에 일어나셔서 영어 공부랑 운동을 하시나요? 예. 예 해요. 예. 아 계속해서. 6시에 일어나시면 몇 시에 주무시는 겁니까? 평소에? 일찍 자자 한 10시. 몇 시 정도에 주무셔서. 10시 11시 사이에. 그러면 한 8시간 정도 주무시네요.
근데 제가 잠의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려고 억지로라도 좀. 예, 네, 아니 근데 또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니까 또 그 시간 되면 졸린데 이렇게 쭉 앉아지고 한두 시간 자다 깨고 깨고 그런데 그래도 좀 누워 있으면 간이 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워서 눈만 감고 자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굉장히 휴식에 도움이 된대요. 아니요, 맞아요. 네. 안 자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냥 누워 있는 게 맞아요. 그 얘기 저도 들었던 네. 것 같아요. 조진웅 씨의 모닝 루틴도 궁금하다고 하는데 몇 시에 주로 일어나십니까? 저는 오전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몇 시에 주무시는지? 오전에 자니까요. 오전에 일과를 마치니까요. 예. 항상 가슴에 뜨거운 태양이 있는 자들과 같이 마지막을 하다 보니 그러다가 해가 뜨면 집으로 들어오는 김광석 이런 노래 틀자고 얘기하면 그날은 망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태양을 보고 예, 저는 취침을 하고 언제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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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하기 때문에 모닝 루틴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술의 삶. 예. 근데 그게 무슨 제가 뭐 잘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타고난 아침을 저는 좋아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좀 강한 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긴 대로 맞아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예. 이수경 씨는 어떤 패턴이세요? 저도 선배님이랑 비슷해요. 술은 안 먹는데 아침에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럼 밤에 몇 시쯤 자요? 밤에는 2시쯤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근데 한 10시 넘어서까지 자요. 잠의 질은 괜찮습니까? 네, 전 질도 좋고. 원투 소리 하면 확 자요, 바로? 아, 네. 와, 복 받은 건데 이거. 복 받은 거야. 근데 저도 이렇게 아기일 때는 늦게 잤어요. 근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여기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아기들 또 잘 때 엄마가 자야지 이게 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거 뭐죠? 민이라는 아이디로 김희애님 지금도 일어나서 입을 잘 계시나요? 잘 계죠. 아니 뭐 이렇게 빤듯하게 호텔처럼 안 하지만 한번 이렇게 먼지 툭툭 털고 이렇게 쫙 피는 거 1분도 몇십 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예,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잠이 깨고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침대 정리를 쫙 예쁘게 하는 게 그러면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거 안 하면 왠지 저를 함부로 저한테 대하는 맞아, 그런 느낌이야. 딱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똑같은 거 맞아요. 빨지 않은 이불인데도 근데 그거 쉬운 거를 왜 저한테 안 해줘? 해줘야지. 그거는 김희애 씨랑 좀 저희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김희애 씨께서는 이불에 대해서 되게 안 어울려요. 왜? 정리하고 그런 게 형. 뭐 어울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네, 중요한 맞아요. 건 뭐냐면 저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 형태가 어떤 덴지를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제 어떻게 잤는지에 대한 반성도 보여. 되고 반성만 거의 입이 굳다시피 그리고 굳이 침대가 아닌 바닥에 잘 때가 있어요. 왜 이걸 이용하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올라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네. 그래서 저는 이불 정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전날을 반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미화시켜 볼게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이수경 씨가 그 수상 경력이 상당히 화려하네요. 2018년, 2022년에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여자 조연상을 두 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침묵하고 기적이라는 영화로 영화계가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수경 씨의 연기력에 대해서 상 받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내려갔을 때 수경 씨가 캐스팅이 됐다고 감독님이 전화가 네.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수경 씨를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배우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수경이라는 배우가 같이 해본 분이 성민 형님 계시는데 뭐 이렇게 했더니 그냥 여기 계셔서 그냥 칭찬 일색이었어요. 부부들 네. 사이에서도 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축하한다. 네. 이수경이 너랑 같이 협연을 하는 거야. 극찬이다 극찬. 네.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지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수경 씨가 이제 그 우리 프리프로덕션 사무실에 오신 거지. 그 내가 그냥 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 너 진짜 연기 잘하는 거. 야 너무 부럽고 너무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너스레를 떨었던. 그럼 맞지? 저런 분의 가슴을. 멍이. 아 너만 사랑했는데 그 얘기가 너무 고마워서 친 거네요. 고마워 고맙다고.
그래서 우심방이 부었다는. 우심방. 예.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배우들이 칭찬하는. 아 근데 성민 선배님이 계셨구나. 성민 선배님은 저 되게 아기 때부터 뭐 좋게 봐주신. 아니, 뿐만 아니고 선배님. 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배우들. 모든 배우분들이 다들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한 분들 전부 다 너무나도 칭찬을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갖고 너 진웅아 너 진짜 수경이를 하는 거 축하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해요 저도. 못 만나봤는데 아직. 좋으시겠어요 수경 씨?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매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 정말로. 네. 봐야 되겠네 영화. 안 보면 후회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공진성 님께서 진웅님 오늘 새벽 아시안컵 축구 보고 주무실 거죠? 같이 봐요 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아 하시는지도 모르십니까? 예예. 예. 어디서? 공진석에 앉아서. 근데 저는 하여튼 이제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예예예. 예, 예. 볼게요. 어디서 보시는지만 이따 끝나고 알려주세요. 광고요. Here we go.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영화 데드맨 2월 7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마지막 홍보도 부탁해 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희애 씨부터. 네. 저희 데드맨 2월 7일 개봉합니다.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저 영화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진영 씨. 네.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2월 7일 이렇게 좋은 날에 개봉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좋은 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단히 있어. 데드맨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를 영화를 보시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꼭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영화 2월 7일 날 데드맨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꼭 보시면 자기 정체성을 찾는 조진웅 씨의 말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근송 나옵니다. 퇴근송 등장송 퇴근송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핑크 스웨이츠의 And My Worst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